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전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유산업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아약 설비가 올해 10건 발주되고 내년에 10건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 2분기 수주 계약 건수는 4건으로 올 연말까지 4건의 FPSO 추가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시행된 2건을 포함하면 총 10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올 연말까지 남은 FPSO 프로젝트만 브라질의 메로포, 파르크다스 베일리아스, 말레이시아의 림바용, 중국의 유화 등 4개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추진을 보면 현재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글로벌 업체가 FPSO 발주에 시동을 걸면서 해양 플랜트 시장에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현재 20개가 넘는 FPSO를 건설 추진 중으로 하나는 올해 시작될 것이라며 지난해 이후 조선소들이 공급망을 두 배로 늘려 제조업체가 앞으로도 바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총 2년 동안의 FPSO 일가만 해도 최소 20개 이상 남았다는 분석에 따라 조선 3사의 수주 기대감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소는 올 상반기 조 단위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며 이미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또 향후 입찰 의사를 보이며 수주를 노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다양합니다. 에키노르는 바렌츠해 소재의 위스팅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원통용 선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에키노르가 푸쿠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스팅 해상유전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조선사 아이벨과 손을 잡고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정유회사 에이커솔루션과 함께합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해양플랜트 임대 원유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 해양석유집단 유한공사의 자회사와 약 44억 3천만 위안 상당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하역 설비 임대 관련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해양석유집단 유한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내년 말 원유 생산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도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슈퍼사이클 시황에 맞춰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도 점점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